뭐가 그렇게 기쁘냐고요? 이 빛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그쵸? 정말로 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빛은 일반 빛과는 다르게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저는 12월 달 되면은 12월 한 달 내내 기뻐요. 싱글벙글해요. 이 기쁨이 모든 가정에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빛처럼 이렇게 빛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일주일 동안을 이 크리스마스 특별 요리로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짰는데 오늘이 마지막 요리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비밀은 끝에 숨겨져 있어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보시기 힘들면 쫙 땡겨서라도 끝에를 봐주세요. 콕테일 대 랑골스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콕테일 대 랑골스나. 먼저 이렇게 샐러드 할 수 있는 상추를 여기다 좀 넣어주시고, 이거 나랑하, 귤 넣어주시고, 적색양파 이게 한 반 개 정도 컷한 거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아보카도를 컷해서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그 소스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두세 큰술 정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좋으면 좋을수록 빛이 파란 빛을 띄웁니다. 보이시죠? 소금과 후추, 라임 주스 미리 짜놓은 거, 자, 이 큰술 정도 넣고 이거를 믹스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부어줍니다. 자, 1차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고 2차적으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소스는 핑크 소스예요. 핑크 마요네즈를 판매하는 거 그냥 사셔도 되고 집에서 만드셔도 되는데 굉장히 쉬워요. 만드는 게 마요네즈하고 케첩하고 믹스를 하는 거거든요. 마요네즈 2큰술을 했을 때 케첩이 1큰술이에요. 1큰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소금 조금, 후추 약간 넣고 오렌지 주스를, 여기다가 오렌지 주스를 1큰술 넣는 거예요. 미리 짜놓은 오렌지 주스를 1큰술을 넣고 이걸 믹스해 주세요. 자, 이게 핑크 소스가 완성된 거예요. 자, 크리스탈 보세요. 크리스탈. 보헤미 크리스탈. 와, 제가 여행가서 사온 건데요. 칵테일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예쁜 모양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손님을 치실 때 손님 숫자대로 이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색깔대로 있거든요. 저는 요거 예쁜 거 한번 해볼게요. 이 색깔 한번 해볼게요. 아, 컵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쵸? 짠! 짠! 여기다가 샐러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 미리 삶아가지고 준비한 새우예요. 그래서 이 새우를 이렇게 두 개, 여긴 한 세 개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넣고 이 위에다가 이제 이 소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와, 완전 예술이죠? 원래 요리가 예술이에요.
그리고 요거 요렇게 준비해놨고 숫자대로 손님이 오시면은 그 숫자대로 마지막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탁 네모를 하나 이렇게 꼽아주는 거예요. 와 멋있죠? 아 제가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소스를 여기 하나 탁 찍어가지고 자 한번 먹어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요 말이 안 나와요. 이제 몰드와인을 만들 거예요. 몰드와인. 몰드와인을 만드실 때는 제일 싼 와인을 사셔야 돼요. 비싼 걸 사는 게 아니고 제일 싼 와인을 사가지고 우리가 그 몰드와인을 만들면서 거기서 맛을 내는 거예요. 몰드와인 만듭니다. 몰드와인이 와인 한 병 부은 게 이게 넓어가지고 쫙 깔려가지고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네 와인이. 여기다가 사과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랑하가 뭐지? 오렌지도 넣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짠! 이건 한국 거고요 이거는 영국 거예요. 나는 영국 걸 넣을 거예요. 영국 거, 한국 거 이게 들어가야지만이 진짜 몰드와인이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한국 거 안 넣고 영국 거를 넣을게요. 이걸 여기다 다 투하시켜 줍니다. 지금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와인 한 병만 넣었는데 이 정도로 고명을 넣었을 때는 적어도 와인이 한 3병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혼자 그걸 다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병만 했어요. 이거를 이제 가스 불러 갑니다. 이거 여기서 지켜서 있어야 돼요. 팔팔 끓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끓으려고 할 때 불을 딱 꺼야 되거든요. 봐요. 이쪽 가스로 깊어 뽕뽕뽕뽕뽕뽕 하죠? 이럴 때 없는 불을 딱 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 필요해요. 이게 하나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손님상에다가 이렇게 쫙 크리스마스 때 잔치를 할 때 이렇게 쫙 폈을 때 어디 한쪽에다가 이 몰드와인을 딱 갖다 놓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한번 데펴놓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식어요. 그러니까 계속 따뜻하게 몰드와인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끓이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몰드와인을 올리는 거거든요. 짠! 어때요? 이게 몰드와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칵테일 데 랑고스티나 몰드와인.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놓으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와인을 여기서 이제 따라다 먹습니다. 떠서 먹습니다. 진짜 이거 한 병 넣었더니 이게 지금 밑에 깔려가지고 아예 와인이 없어요. 없어. 몰드와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다 와인을 한 3병 정도 부으셔야 됩니다. 예쁘죠? 와. 칵테일 데 랑고스티나. 아, 예쁘죠? 근데 너무 맛있어요. 몰드와인. 칵테일 데 랑고스티나.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로써 제가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리즈로 6일 동안 올렸던 요리가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아, 이제 장갑을 벗고 제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요리를 이 프로젝트를 일주일을 만들었는 줄 아세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따뜻해요. 이것도 한번 끼고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화면 고정하시고 딱
15초입니다. 15초만 봐주세요. 여러분, 다음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인 거 아시죠? 와, 이번에는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또 주일 날 예배드리네. 이러는데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힘들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맛보기예요.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걸어놨어요. 딱 10분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불은 다 똑같은 불인데 왜 유독 크리스마스 반짝반짝 빛나는 저 불, 저 트리 왜 유독 더 우리한테 기쁨을 갖다주고 그게 더 멋있는지, 그리고 똑같은 선물이지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하면은 그게 더 의미가 깊고 더 기쁜지 그 참 이유를 알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걸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Happy New Year!